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어느 프로젝트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배관 공종의 프로젝트 마일스톤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프로젝트 마일스톤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준수해야 되는 주요 일정들을 의미합니다.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는 공식적인 계약 공기가 30먼스, 35먼스, 40먼스 등 아주 다양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느 플랜트 프로젝트에나 평균적으로 제너럴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마일스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전체 계약 공기를 기준으로 18% 지점에는 설계의 30% 3D 모델링이 끝나야 됩니다. 이어서 31%와 41% 지점에서는 각각 60% 3D 모델링과 90% 3D 모델링이 끝나야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배관 자재를 한번 보시면 26% 지점에서 첫 번째 구매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37% 지점에서는 두 번째 구매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렇게 구매된 자재가 44% 지점에서는 현장에 자재 도착이 시작되어야 원활한 공사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장 공사 일정을 보시면 36% 지점에서는 언더그라운드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45% 지점에서는 배관샵이 들어가야 하며 49% 지점에서는 어보브 그라운드 공사가 착수되어야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장 배관 이렉션이 거의 완료되면 69% 시점에서는 하이드로 테스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 메카니컬 컴플리션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진행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30먼스 MC라면 30먼스를 100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각각의 주요 일정 먼스를 보시는 것과 같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40먼스 MC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배관 주요 일정을 계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이거나 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라면 일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 일정은 플랜트 현장에 평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마일스톤이기 때문에 업무를 더 빠르게 추진하여 각각의 주요 마일스톤을 더 일찍 앞으로 당길 수 있다면 MC까지 좀 더 여유로운 일정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어떠셨나요? 플랜트 현장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배관 공사 주요 마일스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